안녕하세요. 명지영의 예술 감옥입니다. 제가 오늘은 러시아 가곡 한번 올려볼게요. 차이콥스키의 노베리 진소켄트. 제가 러시아 말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그 발음은 제가 따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늘은 피아노하고 성악 선율 그리고 가사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피읖 반주해요.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USB 단자가 나와서요. 그 마이크 장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고 좀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가사 읽을게요. 가사가 복잡하진 않은데 여러분 그 러시아어가 조금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서 스펠링 제가 이렇게 같이 가사하고 밑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발음 기호를, 그러니까 독일어 그 발음 기호를 올리지 않고 영어 발음 기호로 하면서 가끔 그 모음이 그뭐 여기서 지금 경모음, 연모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모음일 때 야, 여, 요, 유,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좀 우리가 이렇게 그 외국어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 우리나라의 그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한글로 살짝 써놨어요. 제가 읽을게요. 니엣 돌고 돗 크톡 지날. 삼자 쓴게 제예요. 그리고 약간 상형문자처럼 되게 아름다운 글자가 유예요. 이거는 유예. 그래서 S 발음인데 제 제는 독일어의 S 발음보단 살짝 가볍고 그 유유 이게 조금 가까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znal 이래요.
그리고 뒤에 그 L 발음이 있는데 어떤 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도밍고가 굉장히 발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L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살짝 굴리더라고요. 즈나르 뭐 이렇게 굴리는 걸 제가 봤어요. 이태리 사람 아니 그 러시아 사람도 즈나르. 그다음에 스비다니아 자주두. 근데 이 유유의 발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유 많이 안 하고 그냥 유유 이렇게 살짝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와인은 우 발음이에요. 그다음 포이미옷 깍 야, 스트라달. 이 스트라달 단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스트라주. 그 다음, 글리아주, 야, 부달, 니엣, 실. 투스크, 니엣. 이, 이 발음이에요. 예 발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 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거의 예, 예. 이렇게 발음 안 하고 그냥 니엣.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오코. 그 다음에 악, 크토, 매니아, 류, 비, 이, 스날, 달리에코, 푸시아, 그루드. 자, 이오 발음들이요. 예외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데 많은 부분이 아 발음을 한대요. 처음 보면은 옛, 그 다음에 제가 똘코라고 그랬는데, 한반 정도는 발음하는 사람들이 똘까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 발음이 아 발음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은 규칙을 봤는데, 그걸 설명할 만큼 그 규칙을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하고 아 써놨어요. 또 아까, 니, 스날, 그 다음에 딸리에코 했는데, 딸리에까. 이렇게 까 발음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부시아, 그루드, 그 다음에 이것도 고릿 아니고 가릿. 그토, 스날, 스비다니아, 자주두. 그 다음 이것도 포이 해야 되는데 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오 발음이 아 발음이에요. 파이미웃, 깍야, 스트라달. 또 스트라달 하면서 L 발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이, 깍, 야, 스트라스두. 자, 누어베리젠스케트 보면은 그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가사는 그냥 시 순서대로 해놓은 거고요. 노래의 가사는 조금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행을 조금 띄어서 제가 그걸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하세요. 이건 정말 상형 문자 같아서 하기 어려웠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예술가곡으로 채널 이름을 바꿔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각 나라 말을, 러시아 말은 제가 발음을 조금씩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글자를 제가 직접 쓰고 발음 기호 다는 건 처음이에요. 가사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민영이 노래니까, 가사는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붙일게요. 여기까지입니다.